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손과 마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삶과 삶 속에서 건강과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오늘 7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전화번호 먼저 말씀드릴게요. 310-987-0736번 310-987-0736번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어떠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 전 그 타주에 거주하시는 가까운 지인이 LA를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차를 함께 마시면서 그 아주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부모님의 장례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버님께서 그 생일은 이미 몇 달 전에 지나셨는데요. 한국 연세로 치시면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100세신 거죠. 그래서 생일 파티를 9월 9일 날 99를 그 100세 이전에 99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온 가족이 9월 9일 날 생일 파티를 하시기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한 그런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에 그 신문을 먼저 이제 손수 우편함에서 이제 가져다가 그 신문은 한국 신문하고 일본 신문하고 이제 뭐 중국 신문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신다 그러고요. 그 신문을 노트북에다가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기록된 노트북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이제 그 노트북을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씩 나눠주시기도 한다고 그래요. 머리로 기사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적으시기 때문에 아니 눈이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잘 보이시고 또 손 운동, 팔목 운동도 이렇게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주 치매도 없고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똑같은 몸을 우리가 이제 이런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잘 이제 사용하셔서 정말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는데 사실은 요즘에 10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아주 건강하세요. 런드리 빨래 다 하시고 설거지 다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 또 굉장히 또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타임즈라는 그 매거진 북이 있는데요. 그 맨 앞페이지에 그 아주 몇 달 안 된 신생아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아기의 사진 아래는 이 아기는 120살까지 살 거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좋은 습관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선은 그 뭐니 뭐니 해도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은요. 담고 살아가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의 90% 이상이 정말로 필요 없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 중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 누구나가 마음 한구석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죽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저희 우리 그 다른 분들도 그 미국 사람이든 뭐 어느 그 인종을 떠나서 가장 큰 걱정이라는 설문조사까지 나올 정도였었고요. 특히 또 그 필리핀 분들은 미국에 이민 오시면 가장 먼저 또 준비하시는 것이 이런 묘지 준비나 장례 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또 주위 여러분 주위에 표정이 밝고 기쁨으로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대부분들은요. 대부분 이분들은 이미 죽을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정말 죽어도 걱정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걱정이 많은 분들의 그 대부분 여쭤보면요. 거의 다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지 하고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묘지 준비나 그런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아니고 또 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제 한쪽 배우자가 편찮으시면 그 편찮으신 분 것만 한 분 것만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 배우자가 좀 섭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함께 부부가 함께 모든 이런 준비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즘에는 뭐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은 준비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벌써 그 20, 30년 전에 많은 그 묘지를 구입하시는 그런 부음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또한 많은 분들이 또 단체로 교회 구입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에 저도 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준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또 필요한 그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특히 또 혼자 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미리 철저하게 당신이 돌아가시면 주변에 민폐 끼치기 싫다. 그래서 나는 미리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정말 그 임종이 가까워서 정말 이런 죽는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하셨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정말 40대, 30대, 심지어 30대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부모님들 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그 자녀 몫까지 다 준비를 하시고는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또 저희 버스도 이제 올해 70대가 넘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48년 전에 그 계약서를 보니까 그때 이미 그 마호가니 관 하면은 그 나무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고가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나무관을 480불에 구입을 하셨고 또 장례 서비스는 뭐 거의 400불 조금 넘어서 약 1000불 미만으로 이런 훌륭한 당신의 마지막 이런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뭐 아드님들도 다 자리 잡고 너무나 잘 살고 계시지만은 그 사장님 역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은 내 손으로 스스로 하고 싶다. 또
미국 분들은 뭐 은퇴하시면 그 장의사에 흔히 부부가 손잡고 많이 오셔서 이런 묘지 준비나 이런 장례 서비스 준비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전혀 그 생소하지가 않은데요. 저희 한국 분들은 뭐 은퇴를 하신다고 그래서 여보 오늘 우리 그 장례식 준비하러 갈까? 뭐 묘지 사러 갈까? 이러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드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그 남편분들이 또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이런 준비를 많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생활 능력이 있으실 때 지금 이렇게 미리 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시면 정신적으로 우선은 굉장히 편안해 하세요. 그 정말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마음이 불안했고 특히 또 그 양로원이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 계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마음 한편에 조금 그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뭐 새벽에 전화가 와도 조금 깜짝깜짝 놀래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준비를 해놓고 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요. 자녀분들이 막상 또 일이 터졌을 때 장의사에 이렇게 오시면은 엄청나게 그 올라간 가격 때문에 또 한 번의 그런 충격적인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시고는 하시는데요. 아니 그 묘지가 몇천불이면은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뭐 만불 이만불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이유는요. 묘지는 그 땅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익스텐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땅을 이렇게 뭐 한 500기 정도 이렇게 조금씩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미리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양이 끝나면 또 자꾸 자리가 밀려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리 하지 않았을 때 많은 뭐 자리가 위치가 참 좋으네요. 저기는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미리 묘지 준비는 그 예전에 많이 사놨다 그런 분들은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위치에 그런 훌륭한 묘지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구입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묘지 구입이나 이렇게 장례 준비하실 때 정말 부부가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하셔야지 어느 한쪽 부부가 한 짝만 이런 준비를 해놓으시면 또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성묘를 이제 갔을 때에도 이제 부모님의 묘지가 나란히 있는 것을 원하지 그 묘지 지역 자체가 이제 아버님은 이제 어느 A라는 그 묘지에 했고 또 어머님은 B라는 묘지에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F라는 그 묘지에 이렇게 준비가 되셔서 매일 기일 때나 이런 그 특별한 그 가족들의 모임이 되면 묘지에서 만나는데 그 세 군데 묘지를 다 다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셨을 경우에 그 반드시 화장을 하시면은 꼭 그 납골당에 이제
모셔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화장을 하셨더라도 그 묘지에다가 모실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유리납골당이 참 그 유행이고 또 예전부터 이제 한국에서부터도 그런 유리납골당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제 이곳에서도 유리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준비를 하시려면은 그 조금 발품을 파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그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미리 구입을 해 놓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묘지 준비나 이런 그 부수적인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또 손을 놓고 가만히 계세요. 장례 준비를 안 하시고 또 그거는 이담에 먼 훗날 자녀들이 하겠지 하고 안 하셨을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그 해야 되는 많은 부담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뻔했다 이런 분들의 그런 경험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안 하고의 그런 커다란 차이점은 훨씬 더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있으면 항상 그 마음의 근육이 그 굉장히 굳어져 있고 또 막 기분 나쁘고 이러면은 또 막 되는 일도 없고 막 힘들잖아요, 마음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굴이 좀 불쾌하면 얼굴에 막 나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러냐고 얼굴이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셔서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매일 자주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어느 그 필리핀 닥터 선생님께서 이제 마리아 씨 내가 집을 샀는데 아직 그 집을 쓰려면 아주 한참 오랫동안 나중에 한 100년 있다 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는 그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요. 그만큼 그분들은 지금 현재의 그런 살아가는 집도 중요하지만 그 내가 죽어서 살 집을 미리 마련해 놓고 또 이런 장례 준비도 같이 함께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준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한번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시키지 않고 다 열심히 그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준비를 해놓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긍정적이세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이런 그 장례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우리 분들 한인 분들이 특히 이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자녀들이 또 뭐 어떻게 하겠지 뭐 내가 알 게 뭐야 라는 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또 손님들도 만나야 되고 이러면은 우리 남편분들이 막 담배 피죠. 술 많이 마시죠. 정말 또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많이 그 당하실 때가 있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은 그나마 참 다행인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나 그 나머지 가족들이 그 해야 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실 때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실 때 미루시지 마시고요.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무 준비가 없을 때 그렇게 일을 당하면 장례비가 정말 그 묘지에서 들어가는 것이 묘지만 해도 이제 뭐 만불, 뭐 15,000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다 또 장례비,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옮기고 장의사에 들어가는 뭐 영구차라든가 또 채플 사용료라든가 또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묘지까지 모시고 가서 하관식 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또 장의사마다 또 다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또 리서치를 안 하고 갑자기 그런 많은 그 거금의 금액에 그 장례식을 치르신 분들은 정말 막 바가지 씌운 바가지를 씌웠던 그런 기분이 든다. 내가 바가지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모든 장의사가 그분들이 받는 바가지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받는 그 레귤러 그 제너럴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그 장의사에서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그 정식 가격을 내시고 했지만 다만 사실 그 외국 장의사들은 정말 장례비가 화장하는 것만 해도 제일 싸게 아무것도 안 하고 보통으로 일반적인 장례식 비용이 화장을 하신다 이래도 최하 6,000불, 8,000불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장례 장의사가 훨씬 더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3, 4만 불을 들여서 장례식을 했다고 결코 훌륭한 장의사고 또 돈을 5,000불 내고 했다고 해서 나쁜 장례식이 절대로 아니고요. 또 사실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받는 서비스는 어느 장의사나 그런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정말 50년, 70년, 100년을 바라보고 미리 지금 그 묘지 준비도 해놓으시고 장례 준비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한 번만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아이들이 그 고통스러운 그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잘 무난하게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한인분들, 부모님들께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장례보험 그런 게 있어? 또 이러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묘지 준비나 이제 묘지 외 부수적인 거, 이런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그 장례보험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이런 준비를 피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런 장례식에 이렇게 접할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뭐 3일 동안 그 장의사 언제든지 이제 막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가족 분들은 그런 문상객을 맞이하고 3일 동안 이제 꼬박 그 장의사에 이제 먹고 자고 주무시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한 3, 4시간씩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미리 하신 분들이라도요. 그런데 미리 준비를 안 하셨다면 정말 더 한나절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또 경제적인 또 금전적인 그런 문제를 덜어줄 수 있는 훨씬 더 그런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묘지 준비를 하신 분들은 마저 50%밖에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이 장례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 거의 한 95%를 준비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5%는 뭐냐면은요, 뭐, 교회 사용료도 내야 되지, 또 그 손님들 식사도 해야 되지, 꽃도 사야 되지, 또 에스코트도 해야 되지, 또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무엇은 되어 있고 무엇은 아직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으시고 다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빨리 이렇게 지나갔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요. 제 상담 전화 24시간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신 분들 또 아니면은 건강하시지만 지금 미리 준비해 놓고 싶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화번호는요. 310-987-0736 310-987-0736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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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